손예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유모 씨 일가가 팜스프링스 인근 지역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모 씨는 과거 오대양 사건과 연루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와 기댈 곳 없는 미주 노인들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뉴스투나잇 시작합니다. 세월호 소식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유모 씨 일가. 유 씨는 과거 오대양 사건과 연루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청해진 해운. 주변 해운사들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전 세무회장 유모 씨 일가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유 회장 아들 둘이 갖고 있어요. 그게 대주주라고. 그러면 결국 쫓아가면 결국 그거죠. 청해진 해운의 최대 주주는 조선업체인 천해지. 천해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I1I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입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987년 32명이 집단 변사체로 발견됐던 오대양 사건과 관련된 종교단체의 목사로 조사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1년 구원파 신도들에게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살았고 세무그룹은 1997년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현재 청해진 해운이 설립된 건 1999년. 전 세무그룹의 선박과 사무실 등을 인수하며 재기해 지주회사인 I1I 홀딩스 산하에 12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동안 대중에게서 잊혀졌던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침몰과 함께 해외에서 얼굴 없는 사진작가로 알려진 아해와 동일 인물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해는 파리와 뉴욕 등 해외에서 대규모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The window is actually. En fait, la fenêtre est exactement de la même taille que celle que nous avons construite pour l'exposition. 청해진 해운의 실질 소유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주회사 격인 I1I 홀딩스는 보도 자료를 내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유모 씨 일가는 팜스프링 인근 지역과 해외에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 조성 경위와 매입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 휴양지 팜스프링스 인근의 체리밸리. 설립된 지 100년도 넘은 유서 깊은 리조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모그룹 회장 유모 씨 일가가 90년대 초 70억 원쯤에 사들였고 이후 법정관리 기간을 거쳐 다시 유 씨 일가가 대주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더 큰 이 리조트엔 대규모 라벤더 농장과 수영, 카누, 양궁 등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는 뉴욕 근교에 40억 원대 고급 주택과 허드슨 강변에 고급 아파트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 here to see Mr. Yu at 31C. I haven't seen him. I'm not sure. I haven't seen him today. 현재 시가로 수백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매입 업무는 2003년부터 운영된 13개의 해외 법인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은 해외 투자가 엄격히 제한된 시절에 매입한 것도 있어 자금 조성 경위와 매입 과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체리밸리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희생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되면서 LA 한인들도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추모 모임이 LA 한인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앞에는 3일 전부터 세월호 실종자들을 위한 한인들의 자발적인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도의 뜻을 표하는 메시지들과 꽃들은 멀리서도 고국에 대한 한인 교민들의 깊은 슬픔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또 여러 한인 단체들이 협력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도회도 열렸습니다. 아직까지도 200명의 어린 생명이 바다 밑에 그대로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항나의 생명이라도 부모님 곁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참석자들은 세월호의 신속한 구조 작업을 촉구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학생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애통하고 있는 이 마당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에는 LA 한인단체들과 종교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 인사들도 참여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We want the souls of our departed to know that we will not abandon you. We will not forget you. 계속되는 기다림에도 생존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사망자 수만 늘어나 미주 한인 사회의 안타까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오늘 김현명 신임 LA 총영사 등 한인 인사들이 참여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김가등 OC 한인회장은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추모 모임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향소는 오는 27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생존자, 이 비극을 지켜본 일반 국민들까지 정신적 충격과 분노, 무력감을 호소하는 집단 트라우마 증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체계적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의 경우를 이현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생존자들, 현장을 목격한 뉴욕 시민들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미국 국민의 절반이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습니다. 테러 발생 한 달 뒤 조사에서도 맨해튼 거주 성인의 10%가 우울증을, 8%가 심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I've never been back. I think just emotionally, I don't know. It would be difficult to go back. 뉴욕시 보건당국은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 구조와 피해 복구에 참여한 사람들, 인근 주민을 A그룹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일반 뉴욕 시민을 B그룹으로 나누고 심리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A그룹에게는 무제한 정신과 상담을 비롯한 심리 치료를, B그룹에게는 최고 $3,000까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약물 치료와 집단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또 심리 치료를 주저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Remember, we're all in thi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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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은 10년간 운영됐습니다. 연방정부 역시 9.11 테러로 인한 심리치료를 위해 우리 돈 3조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또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대응뿐 아니라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담당하도록 해 집단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이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한인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노인 서비스국은 15년 후가 되면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춰 한인 노인들의 복지 상황은 어떨까요? 기댈 곳 없는 한인 노인들의 복지 실태 직접 살펴봤습니다. 3년 전 뉴욕에 살고 있는 딸과 떨어져 홀로 LA로 건너온 차만옥 씨. 건물 뒤편 좁은 길을 지나자 그가 살고 있는 방이 하나 나옵니다. 커다란 침대 하나와 냉장고, 40인치 구형 TV가 살림의 전부. 부엌이 없어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해야 하고 음식 한번 제대로 해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인이 되면 그래도 잠자리도 편해야 되지만 좀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것저것 해먹고 이래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많이 참 힘들죠. 1년 전 시민권을 취득한 차 씨는 매달 $460의 웰페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400가 렌트비로 나가버려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년 전 신청한 노인 아파트가 유일한 희망인데 그마저도 언제쯤 순서가 돌아올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복지사회에서 그 예산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안에서 우리 노인 아파트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재 한인타운 내 노인 아파트는 크게 부족합니다. 접수 대기자들은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3년 전까지 가주 재개발국이 있어 노인 아파트 추가 설립 추진도 가능했지만
가주 재개발국이 폐지되면서 지원 통로마저 막혀버렸습니다. LA시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곳 중 하나인 한인타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반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크게 부족해 한인 노인들의 기댈 곳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학 입학 사정에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 1960년대부터 실행해온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폐지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정책 자체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우대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학교들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코트라 LA 무역관 등과 함께 한미 FTA 아카데미 3기를 모집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한인들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통관이나 원산지 규정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를 연결하는 코리안데이 오픈하우스 행사가 오는 26일 토요일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엔 CHP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소개될 예정이며 한미사법기관, 자문위원회와 무용협회와의 자매 결연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올해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로투 리오라는 이름의 TV 시리즈를 제작, 방송합니다. 총 6개의 시리즈로 150개 국가에서 방송될 이번 시리즈는 축구를 사랑하는 남아메리카의 몇몇 국가들을 진행자들이 로드트립 형식으로 직접 방문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장로병원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병원 내 대강당에서 정형외과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엔 정형외과 전문의가 참석해 관절 질환과 정형외과 전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